4월 29일. 29일. 당일. 드디어 당일이 됐어요. 당일이 됐어요. 아침에 네. 김구 선생님하고 네.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떠나야 하는데 네. 그때 그 유명한 정말 이거는 뭐 어느 극작가도 표현할 수 없는 명대사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? 그 시계 이야기. 예, 그게 그때.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. 김구 선생님이 가진 시계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선서 이후에 시계를 샀는데 나는 6원을 주고 샀습니다. 저는 이제 이 시계가 필요 없으니 시계를 바꿉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좋은 걸 왜? 제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. 뒷일을 부탁드립니다.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? 근데 그 시계는 지금 윤봉길 이사님의 그러니까 큰할아버님의 시계는 김구 선생님의 기념관에 가 있고 네, 교차돼서 김구 선생님의 시계는 윤봉길 이사님의 기념관에 이렇게 그 맞나요 또 시계가 어떻게 그게 김구 서거를 기념하기 위한 장소에 시계를 가져와요. 그래서 두 시계를 나란히 놓습니다. 그리고 시계 갖고 차고 네. 두 분이 같이 나왔어요. 이제 정말 거사를 하러 가는 그 길입니다. 그래서 저기서 나오신 거예요. 이제. 아까 원창님 13에서 나오셔서 네, 13에 나오셔서 네. 요 길을 저 길을 이렇게 걸어가신 거예요. 택시 잡으려고 이쪽으로 네. 쭉. 그래서 저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잖아요. 네. 그 앞쯤에서 이제 택시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. 네. 가는데 갑자기 윤 의사가 주머니에서 뭔가 부시럭부시럭 꺼내더니 김구 선생님 손에 이렇게 주워주더래요. 뭐야? 그랬더니 저 차비하고 남은 돈. 차비하고 남은 거? 나는 요금은 되니까 이거 남은 거 가져가라 이거죠. 보태 쓰라고? 네, 보태 쓰라고. 되든. 근데 택시를 잡고 떠나는데 그때 그 신경을 백범일지에 그 남겨놓으셨는데 자동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. 나는 목매인 소리로 마지막 작별의 말을 건네었다. 9일 지하에서 만납시다. 자동차 창문 너머로 윤구는 인사를 건넸고 무심한 자동차는 경적 소리를 내며 윤몽길을 태운 채 홍콩으로 질주하였다. 이렇게 그 장면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.